우리 여차노름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뭐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꼭 생각하게 돼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싸는 문제, 또 패스포트, 여권을 챙겨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대한 탐색, 또 비용,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 이 패스포트.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조심하지 않으셔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시는데 다른 나라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여권을 두 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디서 사용하죠? 처음에는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할 때에 패스포트, 여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엑스레이 투과를 하기 전에 스캔을 한번 하게 되죠. 키오스크 시스템이라든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서 담당자한테 여권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권을 사용하시면서 사실 커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거의 100%. 또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권의 커버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여권의 커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체크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항공사분들한테 이 여권을 주게 되면 여권 커버를 좀 벗겨주시겠습니까? 커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여권에서 이 손을 대서 여권의 훼손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직접 여권을 빼라고 합니다. 가방을 많이 짐을 붙여야 되는 경우, 특히 뭐 골프백 같은 경우를 붙이셔야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막 분주하고 긴장도 하게 되면서 이리저리 막 당황을 하시면서 여권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권을 사용하시면서 여권 커버라는 걸 보통 이런 비닐 파우치를 오래전부터들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커버 위에 안에다가 여권을 넣으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뭐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커버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권을 빼달라고 커버를 빼달라고 하다 보면 이런 여권, 이런 패스포트 안에 이 비닐로 되어 있는 경우의 여권과 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을 빼기 위해서 분주하게 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권을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여권, 예전에 사용하시던 이런 비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하시다 보면 보관 장소에 따라서 이게 여권의 커버하고 달라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빼다 보면 여권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명기가 되어 있는 스탬프들이 뜯겨 나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오래된 여권인 경우에는 여기 중간 부분이 갈라지면서 여권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캔을 하시게 되면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있는 밑에 보시면 막 여러 숫자들이 나와 있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내 개인 정보이죠. 그런데 체크인을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좀 나은데 키오스크 시스템을 가서 이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여권을 이렇게 스캔하려고 그러면 스캔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여권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내가 내 여권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당황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여권의 종류들, 이 여권의 종류들 가지고 계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여권의 커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은 항공사의 직원들이나 각국의 입국과 출국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폼도 좋고 여권을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데미지가 발생할까봐 커버를 사용하시는데 가능한 한 이 여권을 사용하시면서
이 여권의 커버가 없이 그냥 오리지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여권의 체크인을 하기 전에 항공사의 경우, 국적 항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권을 줄 서 있는 동안에,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 뭐 짐을 붙이시는데 휴대용 배터리가 있습니까? 뭐 고추장이 있습니까? 뭐 인화물질이 있습니까? 액체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전에 물어보죠. 그러면서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부탁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하면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보통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면 스티커가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붙였던 게 떨어지면서도 데미지가 발생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쪽에다가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따라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패스포트 여권을 사용하시면서 이 여권은 오리지널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는 사용을 하시고 또 여행지에 가셔서 보관을 할 때는 커버를 필요에 따라서는 끼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공항에서부터 항공사를 이용해서 입국과 출국하는 그 당시만큼은 커버를 바로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커버를 씌우는 거의 목적은 훼손을 시키지 않기 위함이지만 막상 커버를 씌우는 상태에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가끔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번 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여권의 커버는 항상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여지까지 사고가 없었다. 그러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여러 단체 분들이 가능한 한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분주하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커버를 테이크아웃 하셔서 빼놓으셔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뉴욕 기다리생과 함께 하셨던 간단한 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거나 당황스러우셨던 분들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많은 여러분들의 글 남겨주시면 모르셨던 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 너는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